사람 기다려야 되나? 사람 기다려야? 생일 축하합니다. 아직 스무 명밖에 없는데. 알았어. 같이 보내야죠. 야, 니 조금 했다. 괜찮아. 아니, 괜찮네. 어때, 몇 명이야? 네, 해요.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됐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6월 14일 데이트 하라는데요. 지금 안 나. 오늘 6월 14일이 생일이신 분들에게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원스에게. 좀 기다려야 되나? 3,000분이 들어오셨지만 좀만 더 기다릴까요? 그냥 해요. 네, 저는 일단 오늘 제 생일인데 원스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 되게 이날 되게 원스 분들이 제 생일이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되게 기부도 많이 해주고 좋은 일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되게 의미 있는 일들, 정말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저의 생일 때는 막 원스분들끼리 많은 그런 봉사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기부 많이 해주고 좀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좋은 많이 도움을 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자랑스럽네요. 제 원스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또 여러 나라에서 또 축하도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많이 홍보하려고 생일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많이 봤고요. 어머님께서도 계속 엄마가 계속 보내요 저한테. 네, 원스
원스가 어떤 좋은 일을 해줬는지 항상 보내주거든요. 오늘 역시도 많이 보내주고 지하철에서도 지하철역에서도 저의 그런 사진이나 그런 거 많이 올려져 있어 올려져 있다고 사랑해요. 이거 방금 채영이랑 같이 문구점 가서 사고 왔어요. 이것도 채영이가 준비해줬어요. 케이크랑 자 긴장하시오.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저 어제 그 저 진짜 한 11시 반에 너 자고 있었지? 자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다음날 해줄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진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시에 다들 그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12시에 먹어봐요. 먹어볼까?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저도요. 이거 밀크 맛입니다. 야 맛있어. 오 약간 홍차. 괜찮지? 나 안 달아서 괜찮네. 예쁜 스무 살. 야 우리 스무 살이야 이제 진짜 스무 살이야. 할 말 없어. 옛날에 뭐 기억에 남는 생일 있어요? 어렸을 때 옛날에 받았던 막 선물이라든지. 야 너 내가 선물 줬잖아. 자랑해. 아 채영이가 선물해줬어요. 그 빵 파우치. 제가 빵을 좋아해서 그 위에 빵 있는 그림 파우치 그리고 되게 블링블링 예쁜 카드 파우치? 카드 지갑? 카드 지갑을 사줬어요. 완전 잘 어울려요 지금. 내가 선물 사고 선물 사고 빨리 주고 싶어서 못 참아서 빨리 줬어. 산 당일에 바로 줬어. 일본 그 기분 알아. 그치? 뭔가 내가 갖고 있기 싫어. 빨리 주고 싶어. 네가 그 반응을 보고 싶어. 제가 기억에 남는 생일은 대만에서 제 같이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축하하는 거? 그지야? 선물 제일 좋았던 선물이 뭐야? 선물? 선물 받은 것 중에 멤버들의 뽀뽀 가장 독특했습니다. 가장 특별했습니다. 몰라?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 생일인 사람 그날이 항상 먹는 거 사줘. 반 친구들에게. 생일 파티처럼 그냥 너가 다 쏘는 거야? 너가 생일이면?
내가 사주는 거야 그날. 그래서 원래는 내가 사줘야 되는 원래 내가 다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 어 아니야 한국에서는 뭐라 그랬지 더 원래 사주지 않아요 남이. 그죠 챙겨주죠 남이가 사주죠 밥 사주고. 근데 그거는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 난 내가 다 사줬어. 아 그래요? 아 그래. 학교에서는 뭐 그런가 봐. 아, 학교에서는 나는 학교에서 한 생일 사람 파티 하면 어, 맞아. 생일인 사람은 항상 맛있는 거 가져와. 맞아 생일 파티를 따로 하면 이제 내가 다 준비하지. 우리 집에서 한다든지. 어때요? 행복해요? 생일? 응. 성공했네. 지금 회사 네 회사 회의실에서 브이앱하고 있습니다. 드실래요? 댓글 한번 읽어봐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원스. 맞아 귀부 막 이런 거, 응. 지하철 막 이런 거. 맞아. 응. 진짜 많이 많이 해요. 진짜 축하 많이 해요. 신사옥인가요? 신사옥 아니에요. 와 지나가는데 완전 JYP 엄청 크게 완전 보이던데? 어제 투표하러 가는 길에. 있었어. 거의 지나갔는데 완전 그냥 누가 봐도 딱 알아. 그냥 JYP 써 있었어. 완전 크게 파란색 글씨. 아 진짜? 응. 근데 멋있었어 뭔가. 여기가 그리울 것 같아. 신사옥 언제 가요? 몰라요. 사랑해. 생일 카드. 태어나줘서 고맙대. 네. 아니에요. 그날 저의 엄마가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컴백 스포해달래. 옆에 본부장님 계시는데. 컴백은. 저희답게? 신난다. 저희답게, 저희스럽게, 트와이스스럽게. 하지만 다르지만 저희스럽게. 오. 뭔지 알죠? 그치. 저희 네. 어쩌이 맞아. 기대하셔도 좋아요. 다 오키나와 간 거 알더라고요.